네, 안녕하세요. 저 임세윤 식당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안진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또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은 매우 특별한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임세윤 식당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와, 3만 500명을 네, 3만 돌파했네요. 500명이고요. 제가 이거를 2월에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주로 제가 옛날에 출연했던 거 쇼츠 같은 거 그냥 막 옮겨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벌써 3만 명이 돼서 와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3만 명 돌파 기념으로 특별히 저희 김종욱 박사님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미안해. 제가 어떻게? 더 높으신 분을 모시고 와서 아니요, 아니요, 3만 명 축하. 그다음에 1,400 남으셨다면서요? 1,400명. 아, 이제 안진걸 안진걸 TV. TV 10만 명, 3만, 10만 시대. 1,400명 나왔고, 우리 임세은 TV가 곧 10만 될 네, 거예요. 진짜 축하드리, 진짜 예. 축하드리고요. 계속 10만, 20만, 30만 쭉 올라가셔가지고, 예. 우리 정치에 좋은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종욱 박사님 많이 보셨죠? 요즘에 TV나 유튜브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범민주진보 패널이시고요. 오늘 임세은 식당 TV 3만 명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세은 TV, 안진걸 TV 항상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는 뉴스맥 TV, 인사TV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임선생님 많이 몸이 안 편찮으시다고 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2주 전? 한 2주 예. 전부터 계속 몸이 계속 안 좋은데, 이게 약이 엄청 독한 약을 먹어요. 이쪽이 후두염인가요? 막, 예. 막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해롱해롱합니다. 졸립죠. 네, 매우 졸립죠. 사람이 이렇게 쭉 그쵸. 처지고 해롱해롱해서 사실 제가 방송 없는 날은 거의 누워 있어요, 집에서. 네, 예. 근데 뭐또 아파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네, 건강이 최고죠, 뭐. 맞습니다. 저희가 또 건강해야 또 윤석열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어제 매부쇼도 씩씩하게 잘 하셨는데. 어제 아, 제가 어제 면세 완전 편집판 같이 봤으니까. 개망했어, 아니, 뭐, 잠시 개망했어. 매부쇼 하시고 나서 걱정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했는데, 댓글도 평가도 좋았는데, 왜.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몰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한 거다 못하면 아쉽죠. 원래, 김종박 씨는 그렇죠. 본인이 막 준비한 거잘 이야기 못하면 더 화나죠, 아쉽고. 화나죠.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매불쇼 스타일대로 잘 못한 제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아, 뭐 했지 내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석할 거 내가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가 재밌는 걸 추구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제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 다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거야. 나는 막 급해서. 그래서 그뭐 아주 매부쇼는 준비한 매우 것대로 못해요. 맞아. 아유, 내가 그냥 거기서는 성격이 웃겨야 되고요. 체육 선수와 그래서 체육 막 선수하고 웃겨야 같이 돼. 개구도 해야 되고 엔터도 해야 혼도 되고. 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계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맞아. 매불쇼를 나가는 자들과 나가지 않는 자들. 나가시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면 감사하시면 아, 되죠. 제가 어제 별로는 안녕 빠빠이 한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리가요. 아니 임준수 한 달에 한번 정도 초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한 내가 어제 번. 너무 미안해서 내가 시청자한테도 미안하고 미안해서 오늘 슈퍼챗 썼잖아. 아니 왜 미안해요? 출연하시는 것 자체가 거기에도 매불쇼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죠. 어서 네. 불렀다고 얘기하는 건 필요하니까 부른 네, 거기 때문에 그럼요. 뭐 그걸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매불쇼 이제 같아요. 팬들이 대부분 정현진 선생이나 체육 선생님 팬들이지만 그 패널들 때문에 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모니가 있는 거고 협업이잖아요. 네. 김호준의 겸손님들하고 마찬가지고. 네. 김종 박사님은 방송 어디 나와 계세요?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아, 한번. 저는 이제 별로 아니 이게 안 좋아하실 틀면 만한 나오던데. 아니요 TV조선에 그죠? 제가 TV조선 거의 제가 거의 직원 같아요.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TV조선 아, 나가고요. 뭐 어디죠? 이정치 같이 이것이 한번 해야겠다. 정치다 한라인 한라인. 그다음에 신동? 뉴스퍼레이드 아,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뉴스퍼레이드. 연합뉴스 TV 주말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MBN. 네. MBN에 저기 뭐 정치 와이드 아. 그다음에 이제 스픽스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뭐 네. 예, 이렇게 해서 저랑 예. 많이 겹치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른바 종편 그렇죠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 YTN하고 연합뉴스 YTN은 아주 가끔 저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YTN에서 봤어요. 연합뉴스 그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그중에 스픽스 서울의 소리를 중심으로 그렇죠 와, 뭐안 나가는 데가 없는 거네요. 아니 안 아니 나가시는데? 다음 매불쇼에서만 못 봤네. 안 부르더라고요. 아. 외부 스타일 아닌 것 같아. 그죠? 스타일은 좀 가면 거기 스타일에만 제가 좀 진지한 게 나도 있어서, 아니란 걸 알았어. 진지한 게좀 있어서, 예. 체육 그 앵커랑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체육 MC님 진짜 대단한 유머죠. 너무 기억이. 재밌게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 감은 이제 예를 들면 오히려 매불쇼를 망치게 하려고. 센스가 높기 때문에. 센스가 딱딱 있더라고. 그때 그때 하는. 예, 오늘은 임센티브 3만 구독 돌파 기념이니까. 네. 아 맞습니다. 임센티브로 많이들 들어와서. 네. 안디노 TV나 뉴스맥 TV로 보시면 또 일단 임센티브는 들렸다가 네. 동접을 한참 올려놓은 다음에 맞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아닌 뉴스맥을 가더라도 일단 빨리 안진골 TV에서 나오세요. 예, 임센식당 가시고. 아, 임센식당 TV 느티나무님께서 저한테 카톡 보냈는데 아직 확인 안 하셨다고 했는데 예, 방금 확인했습니다. 예. 네. 그 이동통신 미라클 쓰는 알뜰폰 네. 관련된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알뜰폰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알뜰폰 훨씬 저렴하거든요. 네. 알뜰폰이 폰이 저렴한 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통신이 저렴한 거고 네. 망은 통신삼사망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 통합 품질이랑 데이터 품질 똑같습니다. 제가 어젠가 이제 들었어요. 저 김어준 네. TV인가에서 아, 그 얘기했고 아니, 김어준 그 총수가 계속 면박을 주던데 왜 나올 때마다 알뜰폰 얘기만 하냐고. 아 원래 이제 통신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제 제가 체육 선생님하고 네. 김어준 선생님하고 임선 선생님 세 분한테는 이렇게 제가 약간 당하는 캐릭터 한 오래됐어요. 임선 선생님, 체육 선생님, 김어준 다 그게 한 10년 안팎 됐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 근데 예, 거리의 전사인데 왜 이렇게 무시를 하죠? 거리의 전사를. 길거리에서는 길거리 길거리 적폐수로 방송은 제가 약하니까. 아니 근데 그 김어준 씨나 최욱 씨는 다 그냥 다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맨날 혼내던데 누구나 할 거 없이 소장님만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좀 논리 이렇게 약간 놀리고 재밌게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 보다 삐지면 안 나가죠. 이제.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 혼자 나한테 지랄이야. 짜증나게 막 이런 거. 자, 일단 임센식당 3만 명 기념 오늘 빨리 4만 5명 이번 주말에 가시고 네. 주말에 또 내일 또 집회에서 발언하시니까 진보 중도 보수연대에서 발언하시니까 그 후주염이시라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안 좋아 이게 또 역류성이에요. 예. 아. 위산이 올라와가지고 예. 이게 막 아유, 엄청 아파요. 듣기도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김종욱 박사님께서 좀 임선생님 쉬시라고. 네, 네, 네. 저기 네.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맞아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던데요. 어떻게 살아왔나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이었, 청와대 행정관.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거는 좀 알려졌는데 좀 그 인생 스토리를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뭐 88학번인데요. 아, 88학번. 네, 뭐, 그러니까 좀 88 꿈나무. 네, 뭐 뗄나무라고도 표현하죠. 저희들은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꿈나무였고 네. 저는 저 같은 저 친구들 이제 뗄나무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얘기했었는데 학생운동을 좀 4년 동안 했었고요. 아... 이제 대학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독도경비대 출신입니다. 와...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 출신이어서 독도를 한 두 달 정도 근무를 하고 왔고요. 와, 그 정말 특별한 경험이네요. 독도 근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김대중 재단에 있는 데서 이제 조교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아, 김대중 또 평화재단. 네, 평화재단. 네. 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정 지금 여성원 말고요. 경기도 아, 교육감을 옛날에. 하셨던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네. 경기도 교육감도 하셨다. 이재정 총장 전 총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총장님의 네. 비서관. 보좌관을 했었고요. 총장님이라는 호칭은 성공회대 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의원, 많이 불렀죠 총장님이라고. 네, 의원을 되신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방에서 이제 비서관 아, 보좌관을 하다가 진짜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NSC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아. 청와대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 할 때 통일부 장관 정책 보좌관 했었고요. 아. 와.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학교에서 강의하고 연구 작업 하다가요.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한 아. 1년 한 6개월 정도 했었고. 아, 되게 오래 하셨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국회 정책연구위원 특보. 네. 아, 그다음에 저기 뭐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뭐 방송하고 강의하고 저는 지금 경희대 후마르타스 칼리지에서 세계화 시민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강좌를 강의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뭐 종편 이런 데서 방송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내공이 확실히 있으시니까. 아니, 그렇죠 않고 그렇죠. 방송에 제가 한번 같이 나갔어요 종편에 네. TV 조선에 있을 때 한번 파트너였는데 아니 TV 조선 주제 자체도 어렵지만 되게 우리가 막 밀리잖아요. 내가 막 힘겨워서 파닥거리고 있을 때 옆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셨죠. 아니, 원래 잘하신 임세은 소장님 잘하시니까 원래요. 아유, 청와대 행정관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예, 예. NSC 행정관은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방송이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통일부 장관 보좌관이라면 안보, 국방, 외교, 통일 쪽 공부를 계속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착
박사학위 논문을 북한 쪽으로 썼어요. 북한의 관료 체제와 지배 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를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다가 아, 북한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놈의 나라가 재미가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한때는 좀 이렇게 막 항일무장 투쟁의 나라고 뭐 제3세계에서 약간 잘 나가던 때도 있어갖고 좀 연구 대상이었는데 또 통일운동이 막 활성화할 때 그렇죠. 갈수록 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또 남북하에나 한반도 평화에도 이렇게 하는 척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조금 연구자들도 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공감 연구랑 그다음에 이제 그 근현대사 연구 쪽으로 조금씩 이제 방향을 틀었고요. 지금은 뭐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엄청 이게 딱 많이 가는 것이 어제 좀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사실 어제가 6.15 23주년.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어떤 합의문 중에 하나가 6.15죠. 그러니까 뭐 DJ 선생님과 이제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면서 아 우리도 이제는 정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단위.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간의 만남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꾸준히 이어왔다면, 부침없이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하면 서로 간의 신뢰들도 상당히 쌓였을 거고,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증오,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평화국가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 아쉽고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었는데 그리고 그 길에 충대한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게 6.15였었는데 그런 흐름들을 이어오지 못하면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한 지역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6.15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또 때로는 또 좀 화나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외교와 남북관계를 그렇죠. 풀어나갈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포괄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상력에 맞서서 또 싸워야 되는 상황. 일종의 이제 괴물과 싸우는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괴물이에요, 괴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뭐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본인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거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냥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너무 쉽게 맞아요.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헌법에 이른바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 대통령이 꼭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그 여러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몇 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평화 수호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통령의 책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했다면서요. 윤석열.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정치공작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요. 정치공작. 불법 정치공작만 배운 반헌법, 놈들이고요. 반법치. 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니까 정말 6.15 공동선언으로 노벨 평화상 받은 건 남북정상회담에 난 그것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임세은 소장님이 중학생 때 김대중 새정치국민회 총재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서태지 우리 문화대통령 서태지를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 총재가 임세은 여중학생한테 답장을 해서 그 답장 편지가 지금 김대중 박물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야 대단한 중학생한테 대단한 세은양 보세요라고 시작합니다. 아, 원래부터 친애하는 임세은양 정치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니 전혀 1도 그냥 저희가 약간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게 좀 요새 진짜 빠순이 기질원래 좀 있어요. 서태지를 엄청 좋아 엄청 좋아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막 그렇게 누구 좋아하면 되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사생팬 같이 집착 집착까지 하는 집착보다 그냥 되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 예. 그래가지고 서태지를 누가 칭찬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에 엄청나게 예를 들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시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때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매불쇼에 집중하셨어, 어제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저녁에 모임 있었는데. 아니야. 중간에 가버리더라고. 아파서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어디 갔냐고. 몸이 아파가지고. 가셨어요. 실세판 이제 필사판 이제요. 화장실 가버리고. 너무 아팠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픈데도 3만 구독자 돌파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거 고맙고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칭찬 좀 하세요. 3만 돌파했으니까 김용 박사님께서. 아 전 제가 볼 때는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두 분이 TV 조선에서도 만나고 만나진 않고 스픽스에서도 만나고 가끔 서울의 소리에서도 같이 지금 다니는 프로가 일단 세 개네요. 그러니까 연합 TV도 일요일 날 나와요. 저도 연합 TV는 시간대가 다르죠. 시간대 다르지만.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만나지는 만나진 않아. 그건, 시간이 달라.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냥 안진걸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거리의 전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죠. 누구든 아유. 그런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우리 민주주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임세은 소장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가 장애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싫어하잖아요. 거기 나가면 예를 들면 뭔가 좀 자기들의 어떤 권위가 예를 들면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청와대까지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부대변인 예, 부대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거리에서도 싸우시고 방송에서도 싸우시고 그다음에 쌈딱이야. 아니 이 싸운다는 표현은 맞아요, 맞아요. 정당한 거죠. 네.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게 정당한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지 못할 때 우리의 자유는 억압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네. 전 두 분 특히 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임세은 TV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오로지 네, 임세은 저는 이야기하지 마시죠. 임세은 소장님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아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그런 힘들이 좀 퍼져서 네. 이게 그냥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여론이고 우리의 민심으로 이제 돌변하는 상황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못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임세훈 TV가 10만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될까요? 아. 네, 김종 박사님도 토요일 날 집회에 한번 나오셔서 숯불집회 때도 한번 발언 한번 하시고. 예예. 예, 예. 맨날 그러는데 무슨 영업 사원이야. 집회 때도 발언 한번 하세요. 박사님 그 평론하듯이 발언 한번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네. 예비 정치인이든 아니면 방송인이든 촛불 집회 발언하거나 진보중대 보수연대 집회 발언하면 더 뜹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쇼츠나 꼬시는 중 동영상으로 많이 제작이 돼서 임성수단 발언이나 배인 대표님 발언은요 몇백만 쇼츠가 몇 개가 있어요. 아니, 제가 집회 발언만 좀 부끄러워해요 그런 거. 에이, 진짜로 이제 나오셔야죠. 방송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책자로서 네. 그 국회 안에 제도 정치만 이야기하는 민주당이나 일부 야당 얼마나 협량한 겁니까? 그쵸? 정치 잘못 정치라는 건 삶의 현장, 투쟁 현장. 국회 안과 밖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니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국회에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또 내부에서 어떤 법도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국회 살 일이 별로 없어요. 국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네. 그러면 국회 내에서의 의회 내부의 투쟁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국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가서 예. 국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인천에서 4시 집회. 네네네. 송영길 전 대표와 의원님들은 일부는 한 10명은 5시 촛불 집회 오시고 아, 어쨌다, 인천 집회는 또 네. 다수가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앙과 지역이라는 현장 그 다음에 의회와 의회 밖 이렇게 예를 들면 네트워크 되면서 배분되면서 예. 공무원과 여론들을 계속 모아나가야 된다. 제가 안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아마 국민들한테 엄청 요구도 먹게 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예. 가고 있다고 보고 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가운 소식 여러분 7월 1일 토요일 있잖아요. 내일 말고 7월 1일 토요일은 우리 촛불 집회하는 시청 앞 남대문대로에서 민주당이 네. 1차 집회를 한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로 그럼요.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시 하잖아요? 그럼 5시에 이제 윤석열 퇴진 탄핵 촉구 범국민 대회. 다 함께 하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게 작년 10월 달에 한번 그랬을 때 30만 명 모였거든요. 네. 이렇게 좀 국내임을 보여줄 때가 됐고. 아무튼 내일 3시 행진, 5시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송영길 전 대표, 안민석, 김용민 의원도 다 오고 7시에 진보중도 보수연대 결의대회 때 베네 대표님, 임세훈 소장 같은 분들 발언 있고요. 아 김용민 의원이 나오니까 김용민 의원님 책을 김용민 의원이 두고 하셨어요. 오늘 제 출연자들한테 드리려고 김용민 의원 책 자 누가 제인인가 아니 선물. 누가 선물 받은 걸 주는 건 어떻게 되는 아, 김용민 거예요? 김용민 의원님이 우리 패널들한테 주라고 임세훈 소장한테 한 거. 아 서울시 공무원 예, 유호성 씨인가요? 간첩으로 조작한 놈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핵심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예, 예. 조작한 놈들이 지금 윤석열 핵심 세력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다 역사의 기록들이 예, 되게 중요한 우리 김종 박사님이 애쓰시니까 여러분들 마음 주인들이죠. 여러분들 마음 담아서 이렇게 제가 출연료도 준비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 여기서 소장. 아니 이벤트 출연료 아 이게 뭐 이벤트야 됐어. 진짜. 자 네. 중간에 이렇게 쉬는 코너죠 저희가. 네. 예. 이따가 쉬는 코너도 있다고 하네요. 네. 성대 말에 의하면 우리 문두성님께서 매우 부끄럽네요. 내일 촛불집회에서 봬요.
임세인 TV의 문두성님께서 내일 촛불 좀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느티나무님은 내일 인천의 후쿠시마 4시 투쟁 응원 갑니다. 응원. 오, 좋습니다. 이렇게 4시 갔다가 좀 늦게라도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4시 간 김에 거기서 쭉 하셔도 되고요. 네. 예. 아, 대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네. 건데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제 여동생이 네. 어느 날 이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제 왜 언론과 방송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아니 6월 12일부터 일본에서 도쿄전력에서 시운전을 시작했어. 자기는 그런 내용 모르겠는데. 왜 보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또 보도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특히 일본에 대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저기, 뭐, 안진걸 TV나 임세훈 TV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뭐, 우럭 180배 세시즘 나왔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 일본에 있는 원자력 규제청에서 얘기한 게 소위 원자로에는 바닥 부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이 시료 채취의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도쿄전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방류의 조건 자체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걸 유일하게 보장해주는 건 IAEA밖에 없다. 네. 근데 IAEA 같은 경우는 이거 갖다 규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IAEA가 가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책임이 없습니다. IAEA가 네. 무슨 거기에서 책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기 그냥 견해만 밝히는 거고 밝혀진 견해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이 책임질 문제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이걸 책임질 단위가 아무것도 없다. 네. 전 근데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이 부분을 갖다가 홍보하는 데가 어디냐?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 뭐 얼마 전 어젠가 오늘인가요? 일본의 대변인입니까? 저희들이 그럴까요? 일본 이번에 어떻게 발언하는지 알죠, 여러분? 한국 정부 관계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총리께서 일본 앞잡이들이요. 일본 관료던데 이제. 아 일본 가 그럼 한국 있지 말고. 총리가 대신되잖아요. 그래서 야 저 양반 왜 저러지? 아니 그 말장난이에요. 국회의원이 그거. 아무리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그걸 마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마신다. 아니 진짜 처 마시고 얘기를 하든가. 근데 그게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보면요 이래요. 음용수 기준을 통과 안전성이 입증돼 음용수 기준을 통과 먹겠대. 음용수는 뭐예요? 마시는 거잖아요. 그치? 안 먹는다는 얘기지. 선거 안 되니까. 아니 그 말을 사람 데리고 노는 거지 뭐예요. 국민 뭐 봉으로 보입니까? 이것들이 진짜 하다 진짜 미쳤나 보네 진짜. 야, 예, 예. 또 이제 스피스 빠친장 분위기로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저는 이 오염수, 그러니까 오염수 아니 핵폐수 이 얘기만 나오면 전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핵폐수라 그러면 잡혀가요. 뭘 잡아가 잡아가 이 새끼들. 그렇게 표현하면 수사하고 유언비어로 처단했다는 식으로. 뭘 유언비어야? 유언비어는 니네들이 하는 게 유언비어지. 아니, 실제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뭘 수사해? 핵폐수로 핵폐수로 말 못하냐? 핵기수 맞아요? 네, 1번. 쓰레기를 쓰레기로 말 못하고. 그럼 그러니까. 아니, 홍길동이야. 만나서 나온 물인데 그게 핵폐수지 아니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그럴 거야? 그럼 핵 정수라고 하냐? 핵 안전물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핵이 물이에요. 핵 노잼 물이야. 핵 노잼 아무튼 재미없는 물이에요. 핵 앱이야 그럼 불러줄까? 핵 앱이야? 아유. 그러니까 IAEA를 하도 이야기하니까 IAEA 문제를 제가 드리고 네. IAEA 홈페이지 가면요 그렇죠. FAQ의 알프스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하면 그 삼중 수소는 기술적으로 없애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은 too difficult remove.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리고 좀 뭐냐면 알프스 관련해서도 미국의 또 다른 또 그 정화하는 또 뭐가 있대요. 네. 알프스는 되게 그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본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 세계와 바다 생물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 돈 아니 진짜 천민 자본주의도 난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어. 그 돈이 뭐라고 그 돈은 찍어내 니네 일본 엔화 찍어낼 수 있잖아. 니네 거의 준기축동 아니냐? 그 찍어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은 다음 세대한테 이거 완전 죄 짓는 건데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일본. 그걸 또 옹호한 대통령실이나 총리나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니네 일본으로 가 그냥. 가서 핵폐수 먹고 핵폐수 신어하고 핵폐수 스킨스쿠버 하고 다 해. 다 거기서. 그러니까 30년 동안 돈 찍어가지고 그냥 드라마 경제 일본 경제 막았던 건데요.
이제는 좀 상황이 더 좋아지고 지금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는 죽어나가고 맞아요. 있는데 일본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네. 중국 뭐 일본은 중국도 몰래 많았어 다 얘기하고 미국도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 나서서 얘기하지 네. 않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15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이고 적자가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당연하죠.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양극화 심화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만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수 때려 먹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니까 사회적 약자들 그다음에 빈자들 네. 무지하게 힘들게 살고 기업들은 반도체 못 팔고 뭐 이상한 나라 저게 나라를 나는 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네. 그 저기 이상한, 외계에서 툭 떨어진 것 같아 대한민국 나라. 망하게 하려고 네. 이상한 나라 됐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목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니 목 안 아프시나 봐요. 아, 목 아파요. 아니 이미 아 난 이 후 패스 그러니까 얘기만 너무 화가 나. 국민의힘은 일본의 힘이 됐고요. 네. 일본의 힘 정권이 된 일본 정권 윤석열도 독도는 일본 따위나에도 아무 말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다음에 다 오염수라는데 처리수라고 이미 지들끼리 이름 바꿔서 국민의힘 토론했고 국회에서요. 그다음에 진짜 어젠가 오늘 저도 잠깐 헷갈리는데 우리 저희 정부가 다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가 네. 일본 정부잖아요. 일본 그렇죠. 정부를 저희 정부가라고 오늘 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원이 네. 물어봤잖아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나는 이거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니 장난 아니었던 거야. 절대 아닙니다. 총리가 그렇게 말해. 존나 진짜였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도는 분쟁지대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멍청한 거죠. 왜냐하면 외교부의 일관된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총리가 외교부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 총리니까. 네. 그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못해요. 아니 뭐가 두려워서 뭐 뒤에서 누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찌르고 있나 너 그 얘기 안 하면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목숨 부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얻어줬잖아요. 그 전날도 보니까는 무슨 뭐 착취 세력에다가 사기 행위에다가 전정 부르고 뭐 이런 네. 얘기 하고 있으니 야. 대통령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 생각했냐면 아, 이 양반은 이제 바이든과 기시다를 욕하고 있구나. 바이든과 기시다가 사기 행위를 했잖아. 맞습니다. 그죠? 착취 행위를 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빚내가지고 코로나19를 그 넘어가려고 그 엄청나게 빚을 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아, 또 머리가 좀 돌았나? 갑자기 저 얘기 왜 하지? 왜 갑자기 바이든 욕을 하고 기시다 욕을 하고 갑자기 정신이 버쩍 들었나? 그죠? 근데 문제는 저는 전화 한 통 해야죠. 네. 그래서 14등이니까 잘했어 그나마 부채 는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4등 했었거든요. 우리 네. 부채 규모로 네. 따지면 그래서 참 진짜 우리가 진짜 상상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 예. 아니 진짜 역사가 조금씩 진전하잖아요. 보통은 그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근데 지금은 정말 뒤로 너무 확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정말로. 이제 그런 퇴행들을 한 경우들이 있죠. 뭐 예. 예를 들면은 1940년대 나치가 등장해서 우리 예. 역사를 완벽히 뒤로 밀어붙였고 네. 그다음에 1930년대 50년대 같은 경우 이제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제 네. 잘못되는 예를 들면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네. 많은 백성들을 굶어 죽게 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서 네. 역사의 역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의 역진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어떤 국민들이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더 앞으로 쭉 나가게 했던 또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우시겠습니다만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가 10보, 100보 더 앞으로 가기 위한 네. 감내의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좀 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힘들지만 아니, 이제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검사 출신이 검찰 출신이 대통령 된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기록은 아마 남겨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건 네. 유일한 성과겠죠. 네, 유일한 성과죠. 윤석열 유일한 성과는 절대로 이 정치 검찰 놈들에게 권력을 안 된다는 네. 거하고 진보 보수 중도 연대가 이루어졌다. 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정확히 이렇게 했네요. 어제인데 일본 정부를 저희가라고 그 한국 정부 브리핑 관계자들이 윤석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자기야. 그다음에 그 일본 여기서 세금 뜯어먹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김기현 아직도 당대표 김기현이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어쨌든 김기현이 국민들 자기를 알리려고 별짓을 다 했네. 이번에 이제 생선 많이 먹기 캠페인을 하고 있네 어제부터. 아 잠깐 여기서 단독 특종 네. 아니 단독 특종은 네. 아니고 이제 하나 밝힐 게 있습니다. 김기현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네. 말인데요. 우리가 김기현 지금 아들이 코인을 갖고 있냐 갖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인을 보유 여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김기현 아들이 사실상 코인을 발행하는 사기를 쳤어요. 그 회사에서 이게 왜냐면 지금 단독 보도에 나오는데요. 그 자회사 그 다바라는 그 자회사가 있잖아. 온오프드라고. 네. 이게 이제 NFT. 그러니까 NFT가 뭐냐면 그 코인 관련된 뭐 비슷한 거 이게 설명하면 기니까 이건 필요 없고 그 프로젝트 다바 코인을 만든 프로젝트 있는데 거기서 투자금을 모읍니다. 그런데 모은데 이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코인을 발행 안 하고 그 돈을 먹었어. 그리고 투자자 돈을 안 돌려줬어. 그래서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 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 못 돌려줍니다 하고 지금 먹어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캡처까지 다 나옵니다. 이 다바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실상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김기현 아들이 코인 사기를 치고 그거의 주범이고 거기에 헤드였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예를 들어 코인으로 사기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이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니까 미리 투자하십시오라고 돈 다 끌어모은 다음에 상장이 쉽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코인 상장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고 난 다음에 그 돈 먹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기현 아들이 그 전형적인 방식을 사기친 거예요. 해서 국민 그러니까 우리 그 개미들 작살낸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캡처가 있어. 그 채팅방이 있는데요. 네.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 한 거예요. 환불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다바의 사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환불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있지 않고 이미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 뭔 개소리죠?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뭔 아니 개소리. 투자를 했는데 나 이제 투자금 없대. 그럼 그 돈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없어서 못 준대. 이게 사기친 거죠. 이게 전세사기랑 똑같은 거예요. 거예요. 네. 똑같은 방식이에요. 코인 투자하신 분들 피해자 지금 발생했겠네요. 발생했어요. 많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선언합니다. 저희가 김기현 아들을 고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민생형제연구소. 민생형제연구소 고발하겠습니다. 고발 그만하려고 하는. 민생형제연구소 고발하겠습니다. 감사원 3총장 유병호 고발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맞아. 그 사람 제일 나빠요. 요즘에. 일단은 제가 수석 대표로서 지시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수석 소장 우리 공동소장이 3명 있는데 언론에 거의 안 나오는 송현숙 소장님은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 기고만 해요. 연구 기고 담당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데모 담당. 임선 소장님 방송 담당인데 고발 그만하려 했는데 네, 고발해야 제가 지시사항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김기현 아들 이 코인 사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다음 주에 고발하도록 소발장은 하겠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이나 이재일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써주세요. 네. 이재일 변호사님. 저 정도면 김기현 대표 그 물러나야 되는 거죠. 된다. 근데 지금 아니 거짓말 또 제일 나쁜 게 거짓말. 윤석열 국민의힘 집단은 거짓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뭐 소금 사재기가 없다. 지금 사재기 하고 있는데 소금 사재기 없다. 엄청 올랐는데 소금. 그다음에 무슨 그러니까. 날씨 탓이라는 거야? 소금값이 폭등한 것도. 오케이, 지금 후쿠시마 원수 방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이거 날 더우면 우리 소금 막 집어먹을게요. 네, 네. 그다음에 날 더우면 막 김장 막 담그나? 김기현이 또 그랬잖아. 우리 아들은 그냥 코인 회사 직원에 불과하다. 아니에요. 직원은 벌써 임원이잖아. 나 거짓말했어. 그리고 그 회사도 어떻게 들어간지도 나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이건 사기 친 거야. 그리고 사기 쳤는데 김기현 대표는 뭐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아들은 문제가 있다. 사기 당해서 피해자들이 분명 존재한다. 이거는 저희가 바로 고발 들어. 그러니까 유권자가 선택한 김남국 의원은 소위 상임위 때 코인 거래를 했다고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공당의 집권당의 당대표인 아들이 코인으로 그것도 사기를 친 것이 확인되면 본인은 당연히 당대표직을 그만둬야죠. 상식인 거지 그거. 의원도 사퇴하고 다 사퇴해야죠. 지금 아니, 피해자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뭐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준 건 맞지만 현재 불법 사실 하나도 확인을 봐야죠. 오히려 국회 로비는 옛날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행정했던 김한수가 이메이드 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주로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김한수가 이제 태블PC 첫 번째 태블PC를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짙은 사람인데 그냥 본인이 그 태블PC를 개통한 사람이고 요금 내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니까 야 근데 김남국은 다 뒤집어 씌운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이제 김남국은 아예 뉴스도 안 나오던데요 이제 뭐 더 써먹을 게 없죠 할 게 없죠 이제 한 달 보수 언론 이런 데서 할 게 없을 거고 아마 또 나오겠죠 뭔가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나오면 또 회의 열겠네 그 무슨 뭐 코인 뭐 국민의힘에서 무슨 회의 열잖아요. 네. 회의 열어서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네. 회의 열어서 아들 거 빨리 집어넣어요. 아예 안건 산정해야지. 지금 김기현 아들 거. 중상 조사단 거 그걸 해야겠네요. 무조건 해야 되겠네. 무조건 해야지. 아니 민주당도 그 만들어야죠 그러면. 네. 코인 사기라면 코인 사기 맞습니다. 의정 활동을 좀 게을리하고 코인 투자를 한 거보다 더 나쁜 거잖아요. 그것도 지적받아야 되는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이거는. 실제로 이거 지금 나오잖아. 캡처까지 나옵니다. 전혁수 기자, 뉴스로 나왔다. 네, 단독 기자, 전혁수 기자. 우리 미디어스의 전혁수 기자님은 실제 이런 단독 탐사, 그다음에 이런 좀 증권 코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네. 잘 알아요. 저희가 이제 기자님이랑 한번 이렇게 통화해서 내용 확인 받고 고발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스하고 전혁수 기자님도 많이 응원해 줘. 전혁수 기자님이 뉴스버스에서 그 유명한 고발 사주 사건을 특종 터뜨리신 맞습니다. 분입니다. 예. 대단한 분이죠. 자 이제 그러니까 좀 일단 중간 쉬어가는 타이밍인데요. 아마 텅디 PD가 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해요. 임세은 식당 3만 구독 돌파 기념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초대 손님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뭐죠?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냐 했는데 물론 뭐 저는 보조 한 3분만 긴 줄 보조 요원이니까 예. 아 3분만 기다려? 알았어요 잠깐만요 3분 후에 좀 하고 계세요 예.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괜히 온 것 같은 느낌 아유 왜 그러세요 박사님 출연료도 드렸는데 정기적으로 아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출연료 받지 않고 아니요 저희는 이제 임세은 TV든 아니면 안진걸 TV든 거기에 쓰시면 되지 아니요 제가 굳이 이걸 받아야 돼요 사정의 이유는 없어요 저희는 노동을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노동 아니 이게 구라픈 게 무슨 노동입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김주 박사님 일부 제도권 방송국이 방송 패널 너무 착취하잖아요. 네. 저희는 반대합니다. 작은 유튜브 방송도 뭐 수고하시는 PD님부터 시작해서 출연진 누구라도 제값의 노동 대가를 드려야 돼. 네, 잠깐만. 그걸로 밥을 사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이걸로 지금 3분 때우는 건가요? 3분 아니, 이것도 있어요. 지금 김기현 건에서 제가 조금 더 네, 말씀드리다 보면, 네. 그 지금 금융 그 전문가 김기현 아들이 이 코인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코인 사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 인원들이 누구든지 아세요? 그 직원들이 예전에 테라루나 사태 났었잖아요. 네. 코인 다 박살낸 거 그 직원들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럼 전문가들이네, 그쪽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사기가 명백하게 의심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거 수사 안 한다, 어? 그럼 난 그 수사 한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할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왜 수사를 안 해? 김규현 당대표가 어느 대표에서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네. 지금 뭐 세금 부과한 코인에다가 유예하자 이런 거 막 얘기한 게, 네. 아, 그냥 예를 들면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네. 아들을 배려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코인 상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네.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상장이 된다 그러면, 네, 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럼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웃긴 게요. 주식보다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맞아요, 원래 법대로 맞아요. 얘기하면 코인이 맞아요.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꿈은 뭐냐면 세 발 더 많이 유예해줘. 뒤로. 그렇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여야 다그에 동의해줬던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20, 30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면 이익을 보기가 어려운 거니까 네.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 20, 30대가 좀 희망을 가져본다고 얘기했던 건데 네. 거기다가 세금 덜컥 매긴다고 하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대선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야가 다 앞서서 그때 2030 정서에서 자기들이 유예해놓고 그걸 김남국 그러니까요. 이 주도한 거로 뒤집으시면 어떡합니까? 자, 예를 들면 저 김남국이 잘못했다 쳐요. 김남국이 그냥 커피면 김기현 아들 거는 이건 TOP를 넘어서도 그냥 거의 그 커피 나무 뿌리째 갖고 온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막 이벤트가 여기 신동욱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2022년 11월 25일 김 대표 아들은 다바코미티 대박에서 언오픈드 COO 최고 운영자 자격으로 투자를 상대로 한 AMA, 에스금이 애니싱을 진행했다. 거기서 김동욱 아들은 살필 때 어떻게 보장할 거냐는 투자 질문에 환불은 없다고 선을 걷다. 네, 환불 안 해준 딱 이 캡처분이 있습니다. 그 전역수 기자 기사에 보면요. 그거 좀 한 번씩 찾아가서 들여다보시고요. 네. 뭐 지금 됐다고 하니까 전형적인 사기 방식이에요. 완전 사기입니다. 네. 완전 사기입니다. 네. 자, 저 우리 김정욱 네. 박사님 원래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설명을 좀 네. 임세현 대표님 해주실 텐데 잠깐만요. 원래 사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만들려면은 다음에 또 만들어야 돼서 순간순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저거 예능에서 많이 약간 그렇죠 아, 예.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상형 월드컵으로 예. 한번 우리가 좀 예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후다닥 빨리 캐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바로 그러면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형 월드컵이라고요. 요새 아, 예. 예능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가 맨날 정치에서 맨날 윤석열, 한동훈 욕하고 하니까 좀 재미 좀 해보자고 뭐 3만 기념이라고 예, 예, 네, 얘기하시길래 오늘 좀 재밌어 보자. 자 아, 화면은 김종욱 박사님께 이 화면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고 선택을 네.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이 5초를 세면 돼요. 아 제가 3초? 3초. 아니, 3초? 1, 2, 3 하면 되죠. 김희선님, 김전도님 둘 중에 한 명 선택하는 건가요? 그럼 모르지. 잠깐만. 모르겠어요. 저 왼쪽이라잖아, 왼쪽이라잖아. 왜 이렇게 분주해? 랜덤이에요, 이거 몰라? 랜덤. 네. 랜덤. 랜덤이요? 네. 랜덤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사진이.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욱 박사님 네,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선미 아이유. 아이유. 아, 바로 좀 아이유. 야, 처음부터 진선미. 자, 김혜수, 전도연. 김혜수. 손담비 수지. 수지. 전지현 오현경. 전지현. 와. 나경원 김희애. 아, 진짜 짜증나게 김희애. 짜증나게. 김옥빈, 김희선. 아, 저 김희선 너무 좋아합니다. 오. 김옥빈 씨가 임세은 소장 닮았는데. 예, 네, 잠깐만요. 송혜교 이효리. 이효리. 어.
근데 이렇게 계속해요? 아니 기다려. 이미연, 박주미. 박주미. 와. 오. 박주미 좋죠. 아, 그렇죠. 자 이제 8가. 이게 월드컵이니까 박주미, 김희애. 박주미. 오. 아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네. 이긴 사람끼리. 아이유, 수지. 수지. 오. 아이유. 이효리, 전지현. 전지현. 오. 자, 깔끔합니다. 입장이. 깔끔하네요. 입장이 명료합니다. 김혜수,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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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혜수. 자, 김혜수는 저 1년 후배. 아, 1년 후배인데. 전지현. 전지현. 네,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수지, 김희선. 한 명 나올 때까지. 수지, 김희선. 아, 희선아, 희선아 미안해, 수지. 자, 이제 결승인가요? 어, 네, 결승. 수지, 전지현. 수지. 와, 역시. 내가 수지 맞았죠? 오늘. 수지. 그 영화배우 수지님이 이렇게 남자배우들 한 대씩 때리면 다들 아, 나 오늘 수지 맞았다고 좋아한대요. 네. 그 건축학개론 저 아 진짜 재밌게 봐. 자 안소장님 한번 하시죠. 오 안소장님도? 네, 네, 어디서 어디서 보여요? 같은 거 저기 저이 화면이 아니고 왼쪽 거. 속도, 네. 속도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살짝 피해주겠습니다. 네. 피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안 보여요. 자 이거 화면을 이쪽으로 갖다 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야 저거 안소장님 남자로 하면 재밌겠다. 여자 말고 이상형. 남자도 할 겁니다. 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혜수, 수지. 빨리 골라요. 김혜수. 김혜수. 야 날라갔어. 왜 이렇게 수지가. 수지가 날라갔어. 이효리, 전도연. 이효리. 이효리. 손담비, 아이유. 아이유님. 아, 님까지 들어가. 님까지 붙이십니까? 님까지. 진선미, 전지현. 진선미. 근데 진선미는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재밌다고. 에라 모르겠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진선미님. 전지현을 이겼어. 박주미, 김옥빈. 김옥빈님. 님. 김희선, 이미연. 아 요즘 이미연 배우님이랑 옛날에 학습관계를 빨리 말하세요. 이미연님. 김희애, 나경원. 요즘 나경원 불쌍하다. 윤석열한테 짓밟히고 있는 나경원님. 진짜. 와. 김희애를 같이 투쟁합시다. 나경원 씨. 정치를 좋아하는구나. 자, 오현경, 송혜교. 글로리 송혜교님. 자 8강입니다. 송혜교, 진선미. 우리 동네 진선미님. 야 결승 가겠는데 진선미 원님. 아이유, 김옥빈. 임세조장 닮은 김옥빈님. 나경원, 이미연. 윤석열을 짓밟히는 나경원님.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재미없는데. 김혜수, 이효리. 뜻있는 연예인 이효리님. 아 그렇죠. 자, 이 야, 어렵다. 4강 진선미, 나경원. 우리 야 이거는 어렵다. 치열한데. 진선미. 우리 동네 진선미 의원님. 아, 진선미. 이효리, 김옥빈. 아, 예. 개념 연예인 이효리 님. 이효리. 이효리네 그럼. 뭐. 아, 결승으로. 자, 결승입니다. 아, 이효리네. 이효리. 아. 이효리, 진선미. 그래. 민주당원 한 분이라도 더 돼야죠. 진선미님! 야! 아, 왜 본심을 속이면서 모든 걸 정치하시세요. 야, 안진거 선생님 이상해요. 난 이런 건 싫어. 돼요. 난 이런 건 싫어. 아니, 지금 진선미님한테 도전장 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전주혜 씨예요. 아. 정말 그 국민의힘에서 싸가지 없는 논평하는. 네. 진선미 의원이 네. 이기겠죠, 뭐. 아니, 그래도 뭐, 지금. 걱정하십니까? 분위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자, 그럼 자, 이제 우리 네, 이제 남자 버전을 할 테니까 하나 둘 셋을 김종국 박사님 해 주시죠. 하나 둘 셋을 네, 네. 셋으로 하면 됩니다. 네. 이름을 불러 줘. 이름을 불러 주시면 돼요. 제가 좀 해 드릴 테니까. 아, 이거 힘들구나 여기 방송은. 오. 아니, 이거 이벤트 이벤트. 네, 어렵네요. 자, 재밌잖아요. 시작. 현빈, 정우성. 하나. 정우성. 와. 아, 자 여기 화면. 어 말하기 싫어. 정영진, 변희재. 어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야 재밌다. 어 이거 어떡하지? 정영진, 변희재. 자 하나, 둘. 아이씨 어떡하지? 셋. 어떡하지? 아 이걸 뭐 어려워요. 정영진. 변희재 잘 나갔어. 변희재 나갔어. 님한테 전화할까? 지금 전화할까? 일러버릴 거예요. 자 BTS 정국 이종석. 정국. 박해일, 소지섭. 아, 소지섭. 이게 재밌네, 은근히 이거. 또. 아, 고민되네, 진짜. 자, 서태지, 이동욱. 아, 야, 어떻게 내 뻔한데요. 첫사랑이죠. 아, 서태지. 맞아, 맞아. 네. 어, 서태지. 아, 서태지. 야, 이거 어렵다. 어렵다. 아. 자, 이준석, 김남국. 네, 둘 다 친한데.
그래, 남국이. 야, 남국이. 이준석은 이겼어. 김남국이. 성시경, 정혜인. 아, 정혜인. 우리의 동생이죠. 언니들의, 아, 누나들의 동생. 그렇죠. 누나들의 아. 로망이죠. 공유, 비. 공유. 아, 그렇지. 8강? 자, 8강입니다. 소지섭, 김남국. 소지섭. 그렇지. 동성 들어가야 돼요. 정치화되면 안 돼요. 자, 정우성, 정영진. 답이 뻔하다. 야. 하나, 둘, 셋! 어떡하지? 야, 맵으로 나가려고. 맵으로 나가려고. 아, 너무하다, 진짜. 맵으로 나가려고, 진짜. 정우성을 죽이네. 진짜 둘 다 좋아하네. 다시 하나 주세요,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 둘, 셋! 정영진. 아, 매부리 세구나. 매부리 세. 정혜인, 서태지. 서태지. 와. 서태지가 1등 하겠는데, 분위기 봐서. 아. 자, 정국, 공유. 이 뻔하다. 공유, 공유. 어? 공유. 정국을. 아, 정국도 좋아하는데, 제 스타일이야, 공유가. 아. 소지섭, 공유. 공유. 아, 야, 공유 막강인데, 4강. 공유 좋아합니다. 자, 이제. 4강 두 번째입니다. 정희진, 서태지. 야, 이 팬, 팬심이냐, 팬심이냐. 10대 이상형. 10대 때의 빠순이질과 지금 빠순이질이죠. 정영진. 아이씨, 어떡하지. 하나, 서태지. 둘, 셋.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선글라스를 안 꼈는데, 정영진이. 아, 사진이 좀 이상하다, 정영진. 정영진, 정영진. 오! 야, 이게 생, 야, 현재가 중요하지 자기의 정, 아, 자기의, 결승전, 자기의 결승전. 정책 생계를 위해서 여럿을 죽이는구나, 지금. 결승전, 자, 이게 결승입니까? 네, 결승. 자, 진짜, 본성을 제가 믿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 공유 대 정영진. 자, 시간을 못 주세요, 자, 자, 잠깐만, 하나,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둘, 이게 뭐 중대한 거라고. 셋, 넷, 공유, 공유. 다섯, 야, 그래도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괴물에서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영진쌤한, 괜히 대표님하고 영진쌤한테 다 일러 바치 하겠다. 아니, 사실 저 정영진 하고 싶었어.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변희재 대표가 1차전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와. 2차전에서. 네. 아니 그렇게 같이 다니고 아니, 예를 들면 아니 아,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힘들게 굴러먹었는데 아, 나 바꿀래 다시 해봐 정영진 아, 다시 해봐 2차전에서 그것도 정영진 쌤 하고 싶었는데 아니 나 다시 해봐 다시 해줘봐 내 진심을 속이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해봐 다시 불러줘 빨리 이제 끝 아,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편집이 안 돼 이거. 아 정영진으로 편집. 바꾸려고 번복하려고 아니 근데 뭘 아니 몰라 둘 다 이상형이에요 네. 누가요? 아니 아까 두 분 다 아 공유와 정영진 그럼 정영 그럼 매불 가면 설레겠네요. 아니 안 정영진 앵커가 이상형이라면서요. 뭐 이상형이지만 뭐. 네, 알겠습니다. 멋있다 이거.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변희재가 1차전에서 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네.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변 대표님한테 일러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투쟁해 봐서 소용없다. 그니까요. 아무 의미 없다. 투쟁 동지는 투쟁은 투쟁일 뿐. 네, 투쟁은 투쟁일 뿐. 아니 안 찍을 때 넣지 그랬어. 아야. 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어쨌든 안 찍을 TV의 PD님이 안 튀네 안 찍을. 아유. 저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적폐 세력인데요. 아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아까 공유 정영진에서 정영진 하려다가 괜히 또 이상한 오해 있을까봐 공유로 했습니다. 네. 그 말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다시 또 매부쇼로 넘어가네. 아니야 진짜로. 근데 재밌네. 다음에 아, 또 합시다. 공유는 만인의 연인으로 공유하는 건가요? 만인의 연인 공유죠. 네. 아, 만인의 연인 수지죠. 공지철 씨입니다. 공지철 씨. 아, 공지철이구나. 와, 네. 막 화제가 됐어요. 임센 TV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라고 정우성 일구백수님께서 정우성을 제끼라니 실망이다. 여수 물칼키님께서 정영진 탈락됐다고 크크. 느티나무님 얼굴 빨개지는 거 봤는데 분명히 흐흐흐. 재밌네요. 이거 짤 만들어서 매블쇼 보낼게요. 여수 물칼키님 최고의 댓글입니다. 해피라이프님은 아, 정우성 인글로 영진 영성공했다. 혈당 타파님도 임선이 얼굴 빨개졌네 귀여움. 어, 또 빨개졌어요? 안 빨개졌어. 아, 재밌다. 저기 매블쇼 최욱 MC가 그러더라고. 사랑과 감기는 숨, 사랑과 기침은 숨길 아, 수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임세훈 선생 보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볼이 빨개지고, 네. 그다음에 그 재채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사람이라, 사람이라면. 그래서 수지 이상의 수지 진선미로 아. 나왔습니다. 근데 좀 본성을 속이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받고 몸도 아파지고. 이거 짤 돌 것 같은데. 저는 요즘 김남주님.
김남준님이 안 나왔어. 김남준님. 아, 예. 김남준이 멋있죠. 김남준님, 김승우 배우님. 아, 네, 맞아요. 그 부부를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 부부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도 진서미님이 결승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진서미가 결승전이야? 그리고 우리 동네 지금 전주회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진짜 네 가지 비판받는 의원이 나와가지고 엄청 현수막 진짜 더럽게 걸어놨어요. 더럽게 걸어놨어요? 지저분하게 걸어놨는 예, 겁니까? 진선미 의원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뭐 국민들이 살려주시겠죠. 예, 국민들이 믿어야죠. 내년. 네. 그러니까 그럼 진선미 의원님도 더 열심히 투쟁하고 더 열심히 현수막 걸고 더 많이 시민들 만나야 돼요. 제가 맞습니다. 1등으로 뽑았지만 그런 바람도 전달해봅니다. 지금 민호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국회 아니든 밖에서든 제대로 투쟁하고 제대로 대응 못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보니까 유튜브 시청률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면 청취율이 높아지고 떨어지고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네네. 어디 가도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했던 방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유튜브도 잘 안 보는 경향들이 네. 분명히 힘들어. 있어요. 맞아요. 네.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엉망이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 시청률 떨어져요. 네, 네, 네. 진짜로. 그렇죠. 아 재미없어. 힘들어. 그렇죠. 유튜브 봐도 아, 그 말이 그 말이야. 막 희망고문이야. 막 이러면서. 더 중요한 건 최근에 댓글에 뭐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알겠어. 비판은 알겠다니까. 대안이 뭐야. 행동 좀 해. 대책이 뭐야. 해. 이걸 좀 얘기해줘. 이런 얘기가 많아서. 네. 아, 이제 국민들이 많이 갈구하고 있구나. 어떤 변화의 지점들과 또 새로운 예를 들면 가능성들을 네. 좀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좀 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저희들의 좀 잘못. 인근 건 분명한 거죠. 그런 댓글도 많이 다시더라고. 아니 여기서 입만 틀지 말고 당신들 나가 싸워. 민주당은 욕만 하지 말고 더 싸워 이런 말. 그래서 임세훈 소장님이나 저희나 뭐 배인 대표나 김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에서 촛불 집회 계속 나가니까 예 우리는 싸우님이 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종 박사님도 내일 같이 가야 돼. 아, 뭐야? 내일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에서 발언 한번 하세요. 뉴페이스. 요즘에 박진영 부원장님도 나오세요. 점점 그러니까 늘어나고 진보 있어, 중도 보수연대나 촛불 집회 연사로 데뷔하는 분들은. 그 김현석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도 원래 집회 발언 이런 거 절대 안 했거든요. 네. 발언 두 번이나 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거 끝나고 영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로. 아니 제가 저번에 한번 영업을 하셨을 때 네. 단칼에 끊었거든요. 저 너무 네. 부끄러워해요. 저 아니 한번 나오셔야 돼요.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최소 한 번씩은 발언해야 돼요. 촛불 집회 한 번,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 한 번씩 발언해야지. 그래야 시민들 아 저분이 말 방송만 하는 분이 아니구나 신뢰가 생겨요. 근데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맞아 한 번만 그럼 계속 나오시죠. 끝나고 이거 맥주 한잔 하시고. 막 칼럼니스트 한기옥 선생님도 딱 한 번만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직업 있고 또 그런 바쁘시잖아요. 서승만 개그님도 한 번만. 선생님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지 마시고요. 잠깐 이거 댓글에 호이우식님이 저한테 김종욱, 최욱, 안진걸, 정영진, 변희재 중 고르라는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영진인데 이거 당연하지. 말해서 뭐해? 정성보다 정영진이라고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정영진 빼고. 그럼 안 고르죠. 그럼 안 고르죠. 무조건 한 명. 야 아니, 이게 이렇게 합시다. 무인도에 한 명을 꼭 데려가야 돼. 무인도에? 그냥 혼자 죽을래. 그러니까 왜? 안 골라.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와서 두 분이서 맥주 드시면 아 변희재. 아 맥주 마. 아 아니 변 대표님은 제가 좋아서 모셔가도 되는데 뭔가 되게 내가 많이 힘들 것 같아. 막 빨래도 내가 해줘야 될 것 같고 변희재 대표는 뒤치다꺼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1차전에 작살나고 여기서 작살나는 거?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변희재 대표를? 변 대표님 같이 고생할 필요 없다니까 변 대표님 팬입니다 토요일 날 뵙죠 아무 의미 없어 예. 아 근데 그래, 여러분 뭐 혹시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이벤트 했다고 저기 실망하신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제가 24시간 365일 투쟁 타도 외치겠습니까? 저희도 인간이라서 잠도 자야 되고 네. 가끔 사랑과 낭만도 이야기하고 때로 이런 유머와 개그도 네. 있어야죠. 예, 책도 보고 영화도 봐야 되고요. 요즘 윤선수 사람 조깅을 하더라고요. 아, 저는 풋살을 하고 그냥 이거 운동도 해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매번 집회만 투쟁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 제가 여기 안지걸 TV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잠이 너무 모자라다고 맞아요. 얘기해서 네.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몸이 망가져요. 김육 박사 오기 전에 30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져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몸이 망가지니까 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안진걸 소장이 건강하셔야 아스팔트와 촛불이 단단하게 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이제 그럼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5:50 됐는데 보통 1시간인데 네. 그래도 조금 더 10분 정도 네.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최근에 네. 여론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박사님이 네. 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림센 식당 TV는 지금 200여 명 넘어섰어요? 네. 220여 명 우리 역시. 이거 이상의 월드컵에서 네. 그런가 보다. 공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뭐 여론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큰 여론 구조는 6.3 구조가 이제 딱 정착돼 있죠. 거의 그렇죠. 10개월 정도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이 60%가 견고하게 있고요. 네. 이제 30%대에 이제 긍정층이 존재하는 건데 네. 이 두 가지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매우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반면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네, 얘기하게 되면 네. 저희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인 거고 그러니까 부동층이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333 구조더라고요. 333 구조. 그러니까 이제 30%는 네.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이지만 네. 민주당에게는 대안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 싸워서 그래 안 싸워서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싸우건 싸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형태의 투쟁을 하건 상관없이 60% 정도의 부정층이 30%만 지지하고 30%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왜 너희들은 똑바로 안 싸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네. 잘못하는 것과 싸우는 정당이면 지지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싸우지 않으니까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서울 지역이에요. 갤럽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민주당 30%, 네. 30%?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이 36%입니다. 어머, 서울 어떻게? 서울은 계속 그 국민의힘이 우세한 구조가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서울에 있는 중도층 같은 경우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들을 하지 않는 경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딱 전략을 짜겠죠. 하나가 뭐냐? 소위 중도층,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분리분열한다. 그래서 중도층을 분리분열하기 위해서 쓰는 카드가 노조 작살내는 거. 네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포괄해서 시민단체들이 부패 세력으로 낙인 찍는 것. 그러고 있죠 지금. 이제 정치 공작하고 있죠. 예, 그럼 지역 사회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관련해 접촉점이 되게 좀 서먹서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차원에서도 이제 갈등을 격화시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보수층 결집하고 중도층 분리분열하고 난 다음에 수도권을 각기 격파하려고 하는 건데 그 저희 들어보셨잖아요.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하철 뭐죠? 그 지상철들을 갖다가 네. 다 그 지하화 시키고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 개발 투자가 지금 올 하반기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네. 재정법을 해가지고 70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생각나십니까? 뉴타운? 예, 뉴타운. 2008년도에. 네, 네. 하반기에 통과시키면서 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개발 특수를 노리는 방식을 통해서 이 내용들 70조가 뿌려진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저희 수도권을 갖다가 1대1로 이제 예를 들면 반분하는 방식. 그러면 네. 영남 자기들이 싹쓸이하고 예. 그다음에 충청도를 틀어서 수도권과 호남을 예를 들면 분리시키는 방식을 네. 통하고 수도권을 반분하게 되면 일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치 공작 엄청 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언론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언론장악. 말도 안 되는 네. 이동관 같은 작자들을 방통위원장을 시키려고 하는 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용산발 소위 총선 전략이 이미 착수됐다. 착수됐고 이런 길로 계속 갈 거다. 그럼 이건 이제 사정정국이잖아요. 사정정국은 아마 9월 10월 가게 되면 구속정국으로 바뀔 거예요. 민주당 계속 괴롭혀가지고. 왜냐하면 사정으로만 안 돼요. 사정이 구체화되는 건 이제 구속이에요. 이거 죄가 있는 놈들이네. 라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계속 체포동의안 계속 나오겠네요. 아,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미 뭐 29명 얘기했고 29명만 얘기했습니까? 다른 캠프도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홍영표 홍영표 캠프도. 캠프겠죠. 네. 그럼 제가 볼때 29 더하기 29 그러면 58이 되겠죠. 총선 전날까지 그냥 계속 뽑겠구나.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모두 괴롭히고 네. 음해하고 네. 감사원 동원하고 맞습니다. 언론 장악하고 검경 동원해서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제가 볼때 계속 이제 여기 민생경제연구소 가는 거죠. 민생과 경제 문제 매우 그렇죠. 심각합니다. 네. 매우 심각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조금 있으면 이제 저기 우리 대출 받은 거 만기가 돌아 만기 돌아오고 많이 지금 오시죠? 또 난방비 이제 냉방비 네. 폭탄 지금 다들 이제 이럴 때 얼마만큼 민주 진보 진영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오염수요.
예. 오염수 쪽이 시작할 거예요. 7월 달부터. 그랬을 때 이거 진짜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능력, 민주진보진영의 능력을 보여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재판 정국이 벌어지겠죠. 이재명 당대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 재판이 10월 11일쯤에 좀 네. 열릴 것 같은데. 그다음에 대장동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이런. 하여튼 이건 전 이 세 가지의 흐름은 저희 민주진보진영이 윤석열 정부를 내년 총선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어떤 퇴진시킬 수 있는 중대한 네트워크와 힘들을 만들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잘 이제 결합시켜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해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앙에서 촛불 하시잖아요. 중앙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촛불 집회가 중심을 잡아주시고 네. 지역 현장에서는 오염수 서명운동을 통해서 지역 차원의 어떤 여론 공론들을 불러 일으켜서 시민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중앙과 현장이 네트워크하고 코어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옛날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근혜 할 때만 하더라도 광화문에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만 네. 지역은 거의 분노의 바다였었거든요. 네. 이 분노의 바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 용암처럼 흐르다가 토요일 되면은 광화문으로 또 왕창 예, 왔던 흐름 지역에도 모이기도 하고 서울로도 맞습니다. 총집중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80-90%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네.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오염수 문제는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국민의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인가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국민의 최앞에 서서 싸울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국민은 계속 지켜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걸 잘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뽑아주는 거지 뭐 누굴 뽑아주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사활을 걸 때가 왔다. 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저는 대회전이라고 봐요. 네. 진짜 대한민국의 대회전이 9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가장 뜨거운 그러니까 기후변화로도 가장 뜨거운 여름이겠습니다만 네. 정치적으로도 가장 뜨거운 여름이 7-8월에 전개될 것 같고요. 이제 9월부터는 진짜 그야말로 격돌이죠. 이제 진짜 예. 이제 전선에서 이제 실제로 붙는 거죠.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이제 1420일인가 남았더라고요. 23일인가? 아, 아 국회의원 선거 말씀하세요? 아니요. 임기가? 임기가. 아, 많이 윤석열 임기. 룬. 프레지던트 룬. 네. 아니 근데 왜 바이든은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룬이라고 해버렸는데.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오늘 범민주 진보설의 대응망의 혁신의 길이 이제 주제였는데 뭐 뒤에 김종 박사님 정확히 잘 짚어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이슈로 한쪽은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맞서는 투쟁으로 그리고 저들의 정치 공작 지지율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조와 시민단체 집회를 때려잡고 민주당과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음해하는 것에 올인하는 검경 감사원과 총동원화 언론과 장악해서 이런 게 다면적 입체적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노란봉투법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비정규직 얘기만 다 아시잖아요. 비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스트워크라고 하는 유령 네. 노동자, 네. 마이크로 워크라고 하는 미세 노동자라고 얘기해서 네. 새로운 노동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취약한 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화해서 이분들 개별적으로 힘이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이분들을 조직화하고 이분들의 권리들을 갖다가 누릴 수 있도록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들이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네. 진짜 처참한 일자리들이 고초에 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나서서 통과시키고 그들에게 맞습니다. 그런 힘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우리가 이제 1%대 성장률이잖아요. 네. 저성장 오해. 국가는요. 그 어쩔 수 없이 양극화가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더 약한 고리가 무너져지기 때문에 그 약한 고리는 어디겠어요? 가장 취약적인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분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할 일이 많죠. 용어 하나만 바꿔야 되는데 네. 사회 안전망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 사회 안전망은 뭐냐면 여기까지만 물이 더 안 올라오게 하는 게 사회 안전망이에요. 왜냐면 이 위로 올라오면 죽으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뭐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숨만 쉬게 죽겠네. 사회 안전망은 네. 그냥 기준인 거니까 이건 맞아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국가라면 기본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기회 평등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동적인 복지를 얘기해야 돼요. 사회 행복망이라고 해야죠. 네, 그렇죠. 행복한 사회죠. 네, 숨만 쉬는 사회는 여러분 안전한 사회 아니잖아요. 그건 안전한 사회도 아니죠. 그건 건강이 안 좋아서도 죽겠죠. 답답해서 죽고.
행복한 사회, 건강한 네. 사회, 사회 건강망, 사회 행복망. 아, 그런 게 있어. 아, 저도 좋네요. 네, 네. 불평등이 격화되면 사회는 잔인해진다. 잔인한 사회에 아, 사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 아, 그러니까 불평등하면 빨리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네. 장하준 교수도 이렇게 이런 부분적으로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뭐 이래서 빨리 극복해야죠. 불평등 사회는 약자들은 잘못 살 수 없죠. 살 수 네. 없습니다. 아니 진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뭘 하고 살려라는 거예요. 맞아요. 불평등하면 약자들이나 이제 희생자들이 분노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회 평화나 통합도 깨지고 맞습니다. 일부는 일탈하게 돼서 범죄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럼 부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평등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가 범죄도 줄어들잖아요. 행복하고 건강한데 범죄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네. 부자들은 이제 벽을 높이 세우는 거죠. 네. 침범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들만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 미스터 룬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자유도 뭐 필요로 할 필요도 없다. 자유를 네. 모른다. 그리고 뭐 없는 사람들은 뭐 불량식품도 먹을 그렇죠. 수도 있죠. 이런 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이런 천박한 한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150만 원 일하고 불량식품 싶은 사람 먹고 어, 많다. 자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천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다 보니 이제 뭐 노란복두법 전 좋아요. 아마 통과될 우리 야당이 통과시키더라도 또 거부권 할 거 아니에요. 네. 안 봐도 화나죠. 이제 무슨 거부권을 무슨 뭐 어? 축구 경기에서 무슨 옐로카드 남발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거부권. 그거는 정말 네. 정말 임기 중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냥 거부권 1호, 2호, 3호, 4호 막 계속 있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부는. 그 학자금 이자 미취업 상태나 실업 상태 청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 면제 주는 거 안 돼 면제도 아니에요. 무이자도 아니에요. 그 어려울 때만 그것도 거부권 행사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가까워서요? 예, 그 돈 주기 싫어서 그 학생들에게 기업한테 이렇게 예. 때려주면서 예, 그러니까요. 참나, 부자 감세를 어마어마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저 때는 아, 이 정부는 좋네요. 이 정부는 측은지심도 없어. 이거 그 공자맹자가 2600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예요.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아니다 무정부주의자 그러는데 무정부 상태라는데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무사람 상태.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비인간 상태? 아, 아니야. 비인간.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가 정신이 네.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기한 얘기 뭐냐면 현대적으로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용어가 없었잖아요 그때 사이코패스라는 게. 소시오패스.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딱 그러니까. 합의해서 하는데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이코패스예요. 예,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무인간 상태는 이 정권은. 인간이 없는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예. 동물만 키우고 있죠. 오죽한 모의고사 예. 난이도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장을 갖다 잘라버리잖아. 짐 어때? 진짜 무슨 어때요? 폭군이야 폭군. 폭군 혼군. 차관 인사를 하는데 전원 자기 비서관 출신들 버는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왜냐면 그러니까 못 믿는 거 아무도 못 믿는 거야. 국정을 딱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예. 사정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제가 볼 공안 예. 공안 정국이죠. 공안 공포를 주는. 그러니까 장관은 인사청문회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장관은 수배를 서놓고 그렇죠. 비서관 출신들 다 차관을 곧 보는데 그러면 곧 발표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차관들하고 직접 통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조금 있어봐 이제 다 이제 저기 자기 살라고 이제 옆에 빚어나가겠죠. 그러다 이제 막 이제 증언 나오고 막 나옵니다. 아니 그렇지. 저는 폭로 나오고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계획해서 내가 독재를 해야지 공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어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어 이거 너 안 할 거야? 어 나 술 먹을래? 막 이거야. 아무것도 몰라. 아무 생각도 없어. 마음대로. 진짜. 마음대로. 직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 나 어떤 높은 자리 갔네? 어 술 먹어도 나 뭐한테 뭐라고 안 하네? 어 아침에 늦게 출근해도 뭐라 안 하네? 어 기자실 막어도 뭐라 안 하네?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아무 생각이 없어. 북한은 엄청 욕하는데 NSC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와, 어?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 뭐 하더니 그러니까. 발과 몸이 따로 놀아. 큰일 났다. 아니, 이러면서. 입과 발이 따로 놀아. 입과 발. 근데 그걸 폭군이라고 그랬어요. 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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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맹자는 뭐 민심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목을 쳐라라고 얘기했어요. 아, 목 치러 갑시다. 역성혁명이죠. 네. 그렇죠. 역성명 해라. 반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다가 배로 확 뒤집어 버린다 그랬죠. 폭군은 방보라는 거예요. 네. 원래는 폭군 방보라는 겁니다. 맹자의 말에 의하면. 예. 좋습니다. 저희가 목까지는 저희가 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정치적 사망 선고를 해야죠. 예. 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저희가 처단해야 되지만 정치적 생명은 처단해야죠. 이런 자들은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총선 전에 도저히 안 되면 총선 후에 법약권 200석을 얻어서 바로 탄핵에 착수해야 된다고. 총선 전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로 하되. 네. 예,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정보가 어둡긴 한데 김종 박사님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행정관도 하셨고 정책 박사고 그러니까 또 듣는 근데, 정보가 있으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를 들면 이렇게 혁신 위원장이 누가 오면 민주당 혁신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맞아, 생각해요. 맞아. 네. 왜냐하면 혁신이에게 부과된 임무가 명확해요. 그걸 의원총회에서 준 거잖아요. 의원총회에서 준 게 뭐냐면 전당대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혁신위원장이 들어서면 당을 다 바꿀 것처럼 얘기해요. 당을 다 바꾸는 건 비대위 가는 거예요. 비대위는 네. 당원 단계에 있습니다. 혁신위는 임의기구예요. 네. 임의기구의 장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저희 돈봉투 사건 아직까지 여기가 유무죄 확인이 안 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혁신위를 꾸려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언론의 프레임은 혁신위가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제 희망이 없어라는 네.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민주당의 혁신은 누가 하는 거냐?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저희 혁신다운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어떤 비판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지금 그 김은경 교수님의 네. 어떤 혁신성, 어떤 개혁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맡은 역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맨 앞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네. 전체적인 민주당의 혁신적인 개혁과 혁신은 뭡니까? 당내 기득권을 갖다 타파하는 거예요.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특히 다선 기득권. 네. 그분은 열심히 일도 안 해요. 맞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 오래된 586 운동권들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발굴해서 내부에서 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 그래서 혁신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날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네. 이재명 당대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전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혁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볼 땐 찌르고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당이 저렇게 가는구나. 아니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몇 명이 살아남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서 뭐 전 이분에게 많은 어떤 희망을 갖긴 합니다. 이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나름대로 솔직히 의미 있는 저 제가 알기로는 뭐 친문 에서도 인정 뭐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 네. 부원장까지 네. 하셨으니까 아마 개혁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개혁성하고 정책 네. 정치력은 일부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될 만한 분들은 좀 빼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죠 저 영남대 김태일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왔던 그 정은식 교수님이나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쌍방간의 비토가 될 수 있으니까. 김은경 교수님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전 이분이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77.77%가 지지를 보내준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혁신을 끌고 나가는 것이 그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하나의 돛담배처럼 바람을 맞게 하는 분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 다시 또 돌려치기 할 거예요. 보수 언론에서. 네. 김은경이 못하니 민주당은 안 돼. 이제 민주당은 망할 거야.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프레임을 안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정치학자 또 정치연구자로서 김용 박사님 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 80분 네. 방송인 임세훈 선생님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이제 저희가 80분이나 됐습니다. 지금 오늘은 또 3만 특집이다 보니까 뭐 재밌는 이벤트도 예, 있었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님의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지금 현 상황 분석까지 다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 임세훈 식당도 200명 넘게 들어오셨고 계속 뭐 늘어나고 계신데요. 아무튼 금요일 밤에 이렇게 지금 바쁜 불금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 방송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가는 길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뭐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좀 피와 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으로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정권 투쟁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몸이 좀 잘 안 좋은데 요새 그러게요.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예. 뭐 텐션 띄운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3만 네. 축하드리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10만 달성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물갈 게임은 네. 계속 지금 그 게임 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안드린대요. 국힘당입니까 민주당 수박들입니까 골라래요. 둘 중 하나라면. 그래도 민주당. 그래도 민주당이죠. 예, 저기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람이랑 싸워야죠. 무정부 상태, 비인간 상태입니다. 예. 수박은 먹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또
수박이 수박 분들 중에도 고민하고 또 총선 승리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대응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또 촉구하고 호소해야죠. 그럼요. 네. 아이고 자 이제 뭐 방송 이제 네. 마무리하고요. 오늘 김종욱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3만 특집인데 특집이 매우 빛났던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밤 아 오늘 밤이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맥TV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스맥TV 인생식당 수고 많으셨습니다.